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투표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앞에 이 최후의 사비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모만이 아니라 지력, 체력, 그리고 동료들과의 덕의 나눔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지현 씨 분발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후보이신 김호진 씨의 활약상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림 주세요. 정확하게 5월 29일 날 태어난 2세 만점이에게 가장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8시 30분에 등장을 했는데요. 최후의 1인으로 남는 그런 멋진 모습을 담아서 선물로 꼭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가 해줘. 네가 해주란 말이야. 다른 이유는 해줘. 나를. 뭐라. 1번. 제가 1번. 1번. 니가 해. 국회 목걸이. 알지? 오케이. 너한테 또 실망을 또 하고 있고. 왜 실망을 하는 거야?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오. 레드팀의 브라의 원인은 제가 아니었던 게 밝혀져서. 정우진 형이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형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에 칼을 대고 걷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리더로서 물러나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해야 될 어떤 소임을 다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지금 떠나기에는 그 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재하고 싶은 분은 김호진 씨입니다. 자신의 기억을 복잡하게 적고 있습니다. 발령! 와, 힘들어하는 김호진입니다. 발표 주자마자 고통스럽습니다. 힘겨워하던 우와! 김호진 승리! 내가 도울 수 있게. 네. 아, 네. 김호진 씨의 모습 역시 멋집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후보였습니다. 특히 뭐 팀 간에 좀 불화도 있었고, 특히 뭐 호응 씨나 서민수 씨하고 참 많은 사연이 방송됐는데 이제 뭐 다 끝난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호응 씨와 서민수 씨를 동료로서 동료 도전자인데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분들이신 것 같습니까? 부양해야 할 가족? 김호진 씨가 부양할 가족. 예, 왜 그러냐면 저하고의 어떤 그 경쟁 구도에서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은 욕을 먹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착하고 되게 머리도 좋고 정말 그런 친구들인데 게임하는 모습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안 좋게 그렇게 봐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친구들은 제가 평생을 친동생처럼 책임져야 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일 오늘 우승하셔서 상금 1억 받으시면 그것도 나누시겠습니까? 와이프하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아내와 의논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압니다. 예. 자, 이번에 마지막 후보이신 임미정 씨 VCR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에 딱 보다가 도전을 보고 갑자기 너무 떨려오는 거예요. 저거 나를 위한 프로다. 우리 주부님들한테 대한민국 아줌마들 힘내세요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저것도 뭡니까? 김정 선수 누구를 부딪히고 뛰고 있습니다. 파란팀의 터치. 획득! 그대로 나 움직였습니다. 출발! 맹렬하게 맞서서 공격! 자신이 기억한 부호를 쓰시러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팀에 부족한 면을 얼마나 많이 채워주는데 네가 우리 팀에 얼마나 화력 쓰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이 살아남으셨습니다.
뭐 엄마의 자리거나 아내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은 감히 좀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했던 도전이 이번 이 도전 서바이벌입니다. 네. 네, 역시 멋진 모습입니다. 아니, 저 자리 한번 보니까, 아니, 어떻게, 임미정 씨는 그 유대티 출신 홍 씨 못지않게 수영도 잘하시고, 이제 김호준 씨를 부표비에서 팍팍 찍어 누르시고, 우리 그 도전자들은, 저기, 우리 임미정 씨를 누님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한마디로 그 정말 특급 전사로, 대접 받으시는데요. 어떻습니까? 혹시 남편분을 저희가 화면으로 뵀었는데 상당히 곱상하시거든요. 힙으로 누르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아,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혹시 남편이 맞고 사는, 살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짓궂게 하세요. 네, 저는 현모양처고요. 최근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 하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정이가 남편한테 꽉 잡혀 사는지 누가 알겠냐?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 저 남편 배울 게 많고 우리 가정의 리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정 씨는 그 도전 과정 계속 내내 도전자들에게 엄마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두 아이 엄마이시고 한 남자의 아내이십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인터뷰하실 때는 언젠가 평범한 주부로부터 벗어난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했는데, 자, 도전자 출연 이후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 주변에 잘생긴 이 훈남 남자들이 주변에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살짝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이쁘고 잘생긴 동생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길을 가다 보면은 좀 팬들이 생겼어요. 근데 대부분 주부님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가시는데,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열심히 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활의 활력, 에너지를 얻는다고 끝까지 도전에 화이팅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좋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리고 최종으로 3인의 가족분들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 세 분 못지않게 떨리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응원을 하셔야 합니다. 자, 김지원 씨 가족분들 어디 계시죠? 네! 김지원 씨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가장 멋진 도전을 위하여 김지원, 김지원, 화이팅! 네. 역시 그 김지원 씨 가족답게 깔끔한 응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김호준 씨 가족. 자,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가장 만점이 아빠 김호준 화이팅! 네. 역시 약간은 더 걸쭉합니다. 자, 그럼 기대되는 임미정 씨 가족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뭐 마음 같아서야 옆에 와서 어깨도 주무르시겠지만 방송 중이라 많이 참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뜨거울 것입니다. 현재 문자 투표 뜨겁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투표 약 9만 6천 표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나머지 표수는 못 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지표는 속속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의 최종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도전자 보시면서, 아니, 이건 혹시 미리 짠 대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출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방송이 도무지 짜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장면이 나올까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극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거 연출된 상황이 아닐까 의심받는
대목들 다시 한번 모았습니다. 휴먼 서브 도전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그 첫 번째 VCR 함께 보시겠습니다.